사상 최대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. 이 정보 유출에 대한 징계가 크게 강화됐는데요. 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단 발생하면 징벌적 과징금을 최대 50억 원까지 물리고 또 금융기관이 이득을 본게 있다면 매출액의 1%까지 과징금으로 내도록 한다는 겁니다. 오점권 기자가 보도합니다.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현행 과징금은 600만 원. 이 솜방망이 과징금이 대폭 올라갑니다. 일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은 최대 50억 원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됩니다. 그런데 만약 금융기관이 유출된 정보를 활용했다면 과징금 규모는 훨씬 더 커집니다. 최대 매출액의 1%까지. 우리가 지금 예시로 한 5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예시고요. 그 밖에도 이 과징금에 대해서 매출액의 1%까지 하는 사실상 제한이 없는 그런 엄청난 제재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상한선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징벌적 과징금에 대해서 지금 50억 한도로 이렇게 책정을 하셨거든요. 이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보다 좀더 강력한 또는 무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.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금융사 CEO에 대해서는 해임 등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됩니다. 또한 신규 카드 발급을 중단시키는 영업 정지 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. 일단 이번에 유출 사고를 낸 국민과 롯데, 농협 등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3개월의 영업 정지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.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형벌 수준도 관련법 최고 수준으로 강화됩니다.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사람과 또 이를 건네받은 사람 모두 최고 징역 7년의 처벌을 받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. YTN 오정곤입니다.